4.15 총선을 앞두고 호남 정치의 1번지인 목포에서는 5선에 도전하는 박지원 의원에 맞설 인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김원희 전 부시장이 목포에서 가장 먼저 공식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11일 목포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고향 목포 발전을 위해 큰 물에서 충분히 일했고 배운 만큼 앞으로는 목포를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리더십은 세대교체가 아닌 연속성 있는 세대연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목포의 미래를 새롭게 쓰는 일에 역할을 넘겨받는 개념일 뿐이라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강조했습니다.